오늘은 액센트와 E7th 코드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액센트. 자, 화면에 보이듯이 음표의 위나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액센트라는 겁니다. 연주를 좀더 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살 치고 액센트가 붙으면 상대적으로 소리를 크게 내면 됩니다. 액센트가 없는 음보다 조금 더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악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액센트를 붙여주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4분의 4박자 연주를 할 때는 두 번째 박하고 네 번째 박을 강하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박자기에서도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박자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고, 여기 보시면 화면상, 박자기 화면상에서도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액센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박자기를 켜놓고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고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대중음악들의 대부분이 4분의 4박자 연주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음악 형식 자체가 팝 음악 형식이기 때문에 둘째 박, 넷째 박에 액센트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통기타 혼자서 연주를 할 때는 다른 악기가 없기 때문에 액센트를 좀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 악기가 같이 연주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티나게 액센트를 표현하지 않아도 다른 악기들이 특히 드럼이라는 악기가 표현을 잘 해주기 때문에 액센트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서 연주할 때는 액센트를 제대로 표현해 주셔야지 좀더 음악이 재밌게 또 리드미컬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제 액센트를 연주할 때는 시작 박자를 너무 세게 치시면 액센트를 더 세게 쳐야 되니까 기타 연주가 너무 시끄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센트가 없는 음을 살살 치고 액센트가 있는 음을 조금만 더 세게 쳐주시면 됩니다. 둘하고 넷을 강하게 연주를 하시면 돼요. 자, 중년층, 장년층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홀수 박자 하나, 셋을 강하게 연주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항상 그걸 집중을 하셔가지고 짝수 박자 둘하고 넷을 강하게 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박자를 세면서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약강, 약강 이렇게 되죠. 약이 먼저, 강이 나중에. 약,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잘 되시면 박자기를 틀어놓고 박자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코드, E7th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코드표가 나가죠. 자, 이 코드, 앞에서 배웠던 이 코드에서 3번 손가락을 살짝 떼시면 E7th 코드가 됩니다. 이 코드보다 누르기가 더 쉽습니다. 자, E7th 코드 누를 때이 코드에서 3번 손가락만 떼고 그냥 잊지 마시고요. 3번 손가락 뗀 만큼 자리가 비니까 2번 손가락을 좀더 프렛에 가깝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코드를 누르실 때는 예, 한 주씩 쳐서 본인이 코드를 제대로 누르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잘 되면 코드를 눌렀다 뗐다는 연습도 꼭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울 연습곡들은 A 코드와 E7th 코드가 주로 나옵니다. 게다가 액센트까지 나오죠. 그래서 곡 연습을 하기 전에 A 코드와 E7th 코드를 바꾸는 연습을 왼손과 기타 지판을 보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A 코드에서 E7th 코드로 바로 바꾸면은 2번 손가락이 프레드에서 조금 틈이 많이 생기니까 조금 더 눈으로 손을 바라보시면서 프렛에 가깝게 누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A 코드에서 바로 E7 누르면 프렛과 손가락 사이가 간격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프렛에 가깝게 누를 수 있도록 왼손과 지판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연습이 충분히 되면 브로그에서 연습 자료를 다운받아서 연습곡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네 박자씩 A 코드와 E7th 코드가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기 전에 손만 보고 네 박자씩 치면서 둘째 박과 넷째 박은 액센트를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박자기를 켜놓고 연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셋, 넷. 코드를 빨리 바꾸는 게잘안 되시는 분들은 박자기의 템포를 조금 느리게 한 다음에 연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느린 속도에서 연주가 잘 되면 조금 더 템포의 속도를 올려가지고 연습하셔도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